폭포 500m 그리고 수도암 송년가든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가 곰내길이죠. 송년폭포 연밭 주차장 이용입니다. 망월산 종합 안내도. 오늘도 날씨가 가장 찬습니다. 반여 농산물 시장역에서 하차를 해가지고요. 그, 2번 출구로 나와서 세양 물류 앞 반여 농산물 시장역 버스 정류소에서 184번을 승차해가지고 이곳 연꽃공원 입구에 하차를 했습니다. 아, 연꽃을 보러 온 건 아닌데 여기를 거쳐가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송년폭포를 보러 왔거든요. 몇 분 왔지만은 영상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다시 또 호스팅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연꽃공원 입구 버스 정류소에서 하차를 해서 송년폭포까지는 약 500m. 네.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뭐 펭귄 500m야 뭐 어땠어. 아, 가더니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고기 냄새가 위를 자극하네. 아, 배고파라. 밖에만 오면 배고파요. 아이고, 배고파도 가난한 사람은 그걸 먹을 수가 있나. 어디 그림의 떡이지. 입구까지 자전거 타고 몇 번은 왔습니다. 여기 홍룡폭포 가는 길 어필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나노. 자, 곰내 터널이 있는 지점이죠. 여기가 홍류 저수지더라고. 송룡폭포에서 일로 물이 합류되더라고 이게. 자, 수도암 해놨죠. 이렇게 어필을 쳐야 됩니다. 이 자전거 타고 가면은 어필이 쉬거든요. 이 땡볕에는 절대 자전거 타면 안 돼. 자빠집니다. 저 위에 수도암이 보이네. 아, 폭포수가 물이 말랐나? 어때? 물이 없어. 계곡에서 흘러 들어야 되는데 물이 이 저수지로. 네, 물이 간신히 흐르는데 저 위에 상류가 송룡폭포이거든요. 이곳 지명이 기장철마 응천이. 저 물이 칼칼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 이래 가문데 무슨 물이 있겠노. 어째 그래 비도 안 오노. 내가 자전거를 타고요 저 홍룡가드 해놨죠. 이리 어필을 했습니다. 이리 가면 어디로 가느냐. 소산마을로 해가지고 응? 일강산 대궁산 트레킹 숲길이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노포 쪽으로 떨어진다고. 인기 임도지. 응. 아, 이거 망월산도 가지고 그렇다고. 굉장히 이 빡친
어필이더라고. 아, 소삼할 어필이 더 힘들어요.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갑니다. 아, 머리 덥다 덥다 해도 말복이 다음주 화요일인가 이렇죠. 요번주가 지나면은 조금 꺾입니다. 뭐 토요일날 비온다 그러니까 한 며칠만 인내하시면은 또 좋은 날들이 옵니다. 빨리 코로나도 종식이 돼야 될텐데 이 마스크 없으니까 더 덥잖아. 안 설 수도 없고. 위에가 공룡가든 전용 주차장이네. 아, 공룡 대포지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요, 저기 공룡포프까지는 몇십 미터만 걸으면 됩니다. 내야 아마 차가 없으니까. 여기 수도함이 있죠. 일전에 내가 포스팅을 했는데. 아, 벌써 무기가 다 된다. 여기가 정황상 공룡포프라는 기네요. 승용차를 가져오시면요, 여기 주차장에서 불과 100m도 안 됩니다. 불과 100m도 안 돼. 여기 토일렛도 있고요. 나는 뭐 땀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오면은 모기가 나를 제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그래서 한 두세 번 당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몸이 썩었어. 응? 약을 뭐 한 움큼씩 먹으니까 뭐 몸이 썩지 그 뭐. 에이, 짜증납니다. 계곡에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나 물이 많이 없다. 여기가 기장 8경 중에 한 곳이죠. 반여 농산물 시장역에서 버스를 타고요. 184번 이곳 철마 연꽃공원 입구 버스 정류소에 하차를 해가지고 약 500m를 나그네 걸음 해가지고요, 이곳 기장 8경의 한 곳인 홍연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과 버스 정류소에서 얼마 안입니다.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꼴랑 500m 된다면. 자, 홍룡폭포 기장 8경에 5경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철마면 웅천이 웅천 상류에 있다 해놨습니다. 금웅산과 옥녀봉 사이에 흐르는 계곡에 홍연이 있다 있고 이 저수지 바로 위에 폭포가 위치한다 일어났습니다. 자, 홍룡폭포 12 일어났죠. 아이, 모기. 토요일 지난 수 없고 자문했다. 비오고 난 뒤에. 폭포락하는 게 무시할 정도로 물이 그러네요. 또 계곡이라고 시원하긴 하다. 아, 물이 참 많았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보면 사람들 애기애기라겠는데 물이 흐니까 깊이도 없고 계곡이 말랐다. 계곡이 말랐습니다. 에이, 안 될까 봐라. 날짜를 태길 자문했네. 자, 홍류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물인데 이래 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저수지에 물이 찰 리가 없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 쓰레기 좀 안 버리면 됐겠는데. 쓰레기를 옛날 사람들 절대 문화시민이 아닙니다. 아니, 가지고 온 만큼만 대가져가면 이런 일이 절대 없지. 이러니 모기들이 더 끌지. 세 개를 잘못했다.
오늘은 기장 오경리 가는 게 무섭게 하네요. 아, 홍룡폭포를 뒤로 하고요.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자, 하산길에 연꽃 공원을 잠시 들렀다가 184번 버스를 타겠습니다. 홍룡폭포에서 하산길입니다. 모기 바람에 더 모르겠다. 모기. 이곳 주차장에서 약 5-60m 나 걸어가면은 바로 홍룡폭포입니다. 여기다가 홍룡가든이고, 고깃집. 고깃집. 바로 위에는 또 사찰이고 이러네. 아, 홍룡 저수지를 한번 더 보고요. 아, 상류에 물이 없으니까 이 저수지도 물이 없지. 아, 모기 뜨면 안 돼. 아, 바로 아래에는 봄내 터널이 있고 봄내로고요. 자, 연꽃 공원이 저기 있죠. 당겨볼까? 그래, 상류에 물이 없어가지고, 무슨 물이, 저수지 물이 차. 봄내 터널, 정간 산업료. 이 방향이, 해동하고, 수영관 막내. 아, 연꽃 이쁘다.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곰내길 305번.
길과 홍육길. 아, 날씨가 엄청납니다. 아까 하차했던 데 반대편에서 184번을 타야 되겠죠. 약 10분 전에 184번이 지나갔어. 이게 배차간게 길더라고. 아마도 한 30분은 기다리 되지 않나 싶으네. 인생은 기다림 아이가. 자, 영곡공원 입구 버스 정류장 반대편, 여기서 버스를 타겠습니다. 오로지 두 대밖에 없네. 184번, 73번. 자, 영곡공원 입구 버스 정류소에서 184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끝. 오늘 홍련 폭포하고 기장철마에 연꽃 공원까지 보았습니다.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 삼복도 마무리 잘하세요.